돼지고기 아니야 이거. 이거 목살 아니야.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장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어제 저희 어머니와 둘이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다가 강남 근처에서 먹었던 돼지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일단은 소고기부터 한번 잡숴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문할게요. 네. 어제 그 먹었던 그 꽃등심이 이렇게 막 불 이렇게 한 거죠. 그걸 일단 2인분 먼저 주세요. 네.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파채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파채 이렇게 노른자 껴 있는 거 이거. 파채가 되게 부드럽다? 몰랐지. 그리고 양념장 보면은 또 노른자 있잖아요. 이거 노른자를 이렇게 살짝 터쳐서 여기다 고기를 담궈 먹으면 돼.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그리고 소금장, 그리고 소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파김치. 제가 사실 이제 돼지고기는 정말 안 먹는데 돼지고기 집을 연속 이틀 방문한 거는 거의 처음입니다. 아닌가? 내가 좀 요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그래서 돼지고기만 먹었나? 하긴 근데 요즘 돼지고기도 비싸잖아, 그치? 우리 다 구워주나? 다 구워주지, 우리 구울 줄 몰라. 사실 원래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카 해야 되는데 어제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술은 못 먹습니다, 당분간은. 아, 운동도 하고 싶은데 운동도 잘 못해요. 유튜브 운동 콘텐츠로 이제 복귀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서 운동은 또 못해요, 또. 빨리 회복하고 운동으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뭐 운동만 있고 컨텐츠는 아니잖아. 우리 먹어도 되잖아. 우리는 일상 먹는 게 컨텐츠인데. 오늘 이거 누가 사는 거야? 네가 산다고? 알았어. 어제 봤던 그 훈남 직원이에요. 봐봐, 외모 봐봐, 외모 일단은. 그것도 엄청 친절하시고 고기도 너무 잘 구워요. 이거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 이제 바다 꽃등심이라는 메뉴인데요. 등심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 와규를 사용하고 있고요. 버터를 녹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굽고 구워서 향을 입히는 방법으로 좀 특별하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여기가 손님이 굉장히 바글바글한데 주 고객층들이 다 여성분이에요. 여기 직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 머리는 집 앞에 그냥. 자, 예, 고기 맛있게 구워주세요. 네. 소고기를 이렇게 깍두기처럼 썰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고기가 크다 보면은 좀 익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손님들도 오래 기다리셔야 돼가지고 사이즈는 큰 대신 네모나게 잘라서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들은 그러면 직원들 뽑는 면접 기준이 뭐예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시죠. 얼굴 많이 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직원들이 출근하는데 미용실까지 들려서 머리를 하고 와. 저 이제 버터 한번 부어드릴 건데 네네. 불이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만 올려주세요. 버터 한번 부어드리겠습니다. 와우. 아유, 묘기도 해요? 네. 이거 고기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정육면체로 썰면은 장점이 뭐냐면 씹었을 때 육즙이 흘러내려요, 입 안에서. 육즙이 흘러내려야지 그 고기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푹 담가서. 야, 고기는 씹어야 맛있네, 이게. 안에서 즙이 잇몸으로 다 스며들고 있어. 응? 야, 침 고이지? 침 고이지? 야, 한 점씩 좀 먹어봐, 빨리. 응. 먹어. 이번엔 파채에다가. 맛있어. 빨리 먹어. 나 다 먹는다, 진짜. 근데 육즙이 아주 그냥 흘러내리죠? 왜 이렇게 리액션들이 약해? 좀 배워, 리액션을. 아, 근데 파김치도 너무 맛있다, 여기. 소고기 2인분을 제가 순식간에 그냥 뚝딱 해치웠습니다. 왜냐면 한 네 번 씹으니까 녹아서 없어지더라고 이게. 또 우리 잘생긴 삼촌한테 질문 있어요. 또 이 집이 소고기 말고 또 뭐 또 그렇게 유명한 게 있다면서요? 월미단 같은 경우에는 꽃삼겹. 꽃삼겹이요? 꽃삼목이랑 꽃삼겹이 정말 유명합니다. 저도 어제 먹어봤는데 돼지고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어요. 왜?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뭘 더 추천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겹도 드시고 목살도 네. 드시라고 해서 네. 호삼목 세트를 추천드리고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럼 한번 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제주 기정떡인데 등심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점들은 식빵으로 기름 닦으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먹으라고 주는 떡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굽고 하면은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 추가하시는 분들 아, 떡을 구워 먹는다고요? 어, 맞다. 이게 꽃삼겹살, 이게 꽃목살. 네, 맞죠? 맞습니다. 아, 꽃삼목, 이렇게 해서. 네. 칼집을 내놓은 거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저희가 전부 손수 칼집 넣고. 칼집 넣고 숙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 삼겹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소고기 안심 같이 생겼어, 그지? 드시면 진짜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안심보다 맛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심장 약해서 진짜 놀랄 수 있어. 아. 야 고기 익는 소리가 이 가게 음악 소리보다 더 크네. 아. 사실 고기도 이렇게 예쁘게 정리정돈 되게 굽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막 날라다니다잖아 고기가 막. 자 중간 점검 가볼게. 우리 PD님들한테 내가 솔직하게 아까 처음에 먹었던 소고기 어땠어? 아 정말 고깃집 안 다녀봤지. 네. 삼겹살은 전부 익었고요. 네. 처음 드실 때는 소금에 먼저 찍어 드시면 되고, 그 다음은 취향에 맞는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 돼지고기 아니야 이거. 삼겹살이라고 하면은 고기가 붙어 있는 층하고 지방층이랑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 두 개가. 이거는 지방층과 고기층이 구분이 안 가요. 숙성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고기 전체가 그냥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요, 되게. 진짜 저는 돼지고기 안 좋아하는데, 어. 소고기 살치살이야, 이거. 저희가 삼겹살도 진짜 맛있는데, 네. 목살 드시면 진짜 놀라실 수 있어요. 목살이요? 아 그렇게 겁주지 말라니까 나 심장 약하다고 자꾸 이거 먹으면 놀란대. 아 엄청 맛있어. 저는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목살 아니야? 목살이 좀 살코기 부위가 많아서 좀 질기거든요. 이거는 등심하고 맛이 비슷한데. 그리고 여기에 장점들은 딱 그거네. 이 즙이 살아 있어. 즙이 즙이 기본 이상이야 그냥. 네? 다른 고기는 조금만 식으면은 뻣뻣해지잖아요. 청경채 아니야 이거 혹시? 네 맞습니다. 청경채, 적채, 고구마 그리고 버섯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경채가 이제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야채 중에 하나고 청경채가 이 기관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부자들은 진짜 청경채가 필수 야채로 먹는 건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도 많을 테고 미성년자 중에 담배 피는 친구도 많을 텐데 청경채 많이 드세요. 제가 아까 듣고 왔는데 네. 이게 떡 있잖아요. 네. 떡 사이에 네. 고기를 넣어서 한번 드시면 맛있다고 저희 직원 추천해 주셨습니다. 떡 사이에 고기를 넣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버거처럼 고기를 얹어서 또 떡을 얹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건 이거는 버거잖아 버거. 이거 그 직원 어디였어? 나랑 햄버거 가게 하나 하자고. 이거 이 떡 사이에 고기를 얹고 떡을 얹으니까 뭐가 쫀득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워. 별미인데 너무? 파채 얹으면 이제 야채 대신 파채 얹으면 되잖아 그지? 오케이 이거 나만의 레시피다 이거 이제. 우리 빨리 상표 등록하러 가자 이거. 이거 수제버거 아니야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아이디어 제가 산 겁니다 이거. 입맛에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상표권 나한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야채 마무리는 여기서 해드리고 있고요. 청경채랑 여기 적채는 앞에 있는 누림자 있는 소스에 찍어드시면 되고 감자랑 버섯만 소금에 찍어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오랜만에 기분 좋게 포만감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익혀먹는 고기를 안 좋아했는데 아, 요 며칠 사이에 좀 날도 덥고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입맛이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게 확실히 고기의 질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모처럼 이제 집 앞에 나와서 저희 부모님과 먹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가게였는데 사실 재차 방문할 정도로 맛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할 거 없이 여기는 정말 직원들의 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게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가족뿐만 아니라 뭐 연인과 아니면 친구들과 비싼 한우를 찾지는 않더라도 뭐 돼지고기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점 주변에 잘 찾아보고 한번 방문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여기서 마치고 카메라 끄고 우리 PD들도 같이 밥 먹어야지. 이제 후식 냉면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너무 많다.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See you again. 야, 우리 회 언제 먹냐 근데.